책 한 권 부르시죠. 제목이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목 따라서 모르겠는데요. 안 어려워 보이는 이거 같아. 얘가 무슨... 아 이거 어떻게 봐요? 다 안 묻냐? 왜요? 하하하 뭐 있는데요 이거. 다른 글자 있는 게 낫잖아요. 피해야죠. 홍철 열어보시면 안 되고요. 아, 예. 네, 일단 오프닝 때 열어보세요. 바꿔보세요. 야, 지난주 아주 친구 특집. 난리 났어요. 예, 난리 났어요. 예. 우리 감독님 난리 났어요. 왜, 왜, 왜. 그때 입은 옷을 입고 어디 길거리 나갔나 봐요. 근데 아~ 정말 알아보고 거짓말 안 하고 아저씨가 그게 계속 쳐다보더래. 감독님? 아, 방송 보시고? 방송 보시고. 내 친구 주은이는 지금 시리에 빠졌어. 왜요? 동네에선 제일 웃기는데 방송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나를 이해한다 그러더라. 동네에서. 그나저나 이거 그렇게 어려운 무거운 책들 왜? 네, 한 권씩 다 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봉투가 있죠? 네, 아, 지금 생활이 없는 거구나. 봉투 열어보라고요? 봉투가 있었네. 이게 뭐야? 경북대학교가 뭐야? 경북대학교? 어? 경북이 뭐예요? 경북대학교. 카이스트? 카이스트? 7부 정답! 야! 정답이야! 네, 오늘 여행 컨셉이 캠퍼스 24시입니다. 오, 우리 잠깐만, 우리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카이스트 누구야? 아, 형 어떻게 그래! 카이스트 가서 뭐해요? 시영이나 할게요. 전남. 와. 세 팀으로 나눠서 각 대학에서 보내고 오겠습니다. 와. 잠깐만요. 기숙사에서요? 오. 기숙사 들어가요? 그쵸요 그럼? 다음 날. 네. 아침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거야. 경북대학교. 미인들이 가장 많은 대학교입니다, 와. 형님. 오. 경북대학교 팀은 이번 주 특집입니다. 제목은 선입니다, 선. 선, 저는 선 특집. 저희 팀의 주제는 결혼입니다. 결혼자 하겠죠, 결혼. 결혼. 네. 우린 뭐야? 재혼, 재혼. 바람. 대학교 가니까 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용돈 따기 게임을 하겠습니다. 오. 아르바이트 미션은 모닝 음료 사오겠습니다. 저희 스태프 10명이 음료를 주문할 텐데요. 그 음료를 다 기억해가지고 정확히 사오는 팀이 1등입니다. 우와. 자, 주문 주세요. 나도 이런 순간기한 영상. 감독님, 그린티 안 돼요. 그린티 안 돼. 안녕하세요. 또? 그린티 안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 쉽다. 오, 괜찮아요. 맛있어요. 아이스 카페. 오. 샷추가?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다섯 편 줘봐. 이제 쓰자. 나 쓰고 가자. 근데 이기려면. 우리가 먼저. 그린티 라떼랑요. 그린티 라떼 먼저 먼저. 아, 기분 좋다. 아, 여기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하나 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고 따뜻한 아스카 아메리카노 몰라 카라멜 프라푸치노 카라멜 에스프레소랑 카라멜 마키아토 같이 가면서 생각하자 이제 그린티 라떼 어? 그린티 라떼 가면서 생각하자 카페 이제 모카. 그래 카페 모카 카페 모카 하지 마 그럼 저기 주원이부터 차근차근 네. 맨 처음에 그린티 라떼 그린티 라떼 있죠 네 카페 모카 그 다음에 레모네이드 카라멜 마키아토 없었죠 있어 있었어. 카라멜도 있었어. 네, 카라멜 마키아토. 있어 여자분, 여자분. 네. 카메라도 여자분. 카라멜 마키아토. 그 다음에 열 잔이면 들어갈까? 전 여덟 잔.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있고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있죠. 그
근데 나는 하나는 포기했어. 뭐 빼고 뭐 빼고. 그거 그래도 두 자리 먹는 거. 그리고요. 네. 생크림에 네. 생크림 빼고 시나몬을 추가하라고 했는데 그게 뭐죠? 카페모카. 형 카페모카 다 뺐잖아. 카페모카. 시나몬이 들어가는 거는 카푸치노가. 카푸치노야. 네, 카푸치노는 생크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품이에요. 빼고 거기 시나몬 쳐. 아니 걔가 생크림을 빼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거품이 생크림이겠지. 거품 생크림이네. 근데 했는 건데 약간. 여기 있네. 아 여기 파네. 오케이 오케이. 카페 모카 하나, 아이스 카페 모카 하나, 아메리카노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샷 추가 하나. 열 개죠? 네. 네, 두 개죠. 다릅니다. 오, 맛있다. 어디? 어, 먹어봐. 아니. 네모 맞아. 아. 또 제가 주문한 거 한번 좀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그린지 않대요. 그린지 않아. 아, 여기 스타벅스. 카페모카요. 카페모카! 카페모카! 이거 맞죠? 카페모카. 이거 있구나, 진짜. 레모네이드요. 레모네이드! 선생님들. 에이, 형이 없어요, 레모네이드. 레모네이드. 형이 없어요. 지금부터 레모네이드를 먹는 사람. 아, 레모네이드!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발표하겠습니다. 야, 역시 이거는 둘의 싸움이야. 다 맞췄어? 자, 1등은 와. 성시경, 김종민 다 맞췄어. 야, 종민 너 진짜 친구 잘 만났다. 엄청 많아. 너한테 말, 너한테. 1등당 2만 원입니다. 와, 괜찮다. 진짜. 자, 예. 2등은 차태현, 엄지웅. 우리가 꼴찌야? 여기는 몇 개 못 맞췄는데? 하나. 아, 세 명에서 어떻게 이걸 못 맞추는 거야? 진짜. 진짜 여기 진짜 준원이가 4개 외우고 4개 외우고 우리 3개씩 외우기로 했고. 아 정말? 형은 왜 3개인데 마지막 걸 포기한 거예요? 아니 뭐 빼고 뭐 시사무 들어가고 뭐 아 거기서 갔나요? 너무 어려운 거야. 아 막판 3개가 형이었어요? 어. 형은 못 뺀다 그랬더니 멤버 중에 누구 빼는 줄 알고 있었다고 지금. 자 저희가 그러면 각자 캠퍼스 24시 체험을 하러 각자 선택된 대학교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출전합니다. 1번 힐링 카이스트에서 수업을 들으라고요? 카이스트에서 어떻게 수업을 들으라고 막 외국 사람 나와서 할 텐데. 야, 12학번 이 사람이 누구? 양홍석 학생이 열역학 수업에 출석하시죠? 역학은 사주 같은 거 보는 게 역학 아닌가? 그러면 열역학은 뭐야? 열심히 사주 보는 거야? 카이스트 가서? 아니 그것도 역학이 굉장히 뛰어난 거잖아. 나 옛날에 진짜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어렸을 때 뭐 되냐는 과학자가 된다 그랬어. 그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조금 뭐 철들어서 건축과. 정말 이거. 건축 거기서 했잖아. 했지. 그거 지은 거 아니야. 내가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랬다가 한동안 꿈이 없었어. 아, 그래 보여 형은. 왠지 진짜. 근데 꿈이 있는데도 자신감 때문에 말을 못하고. 그게 무슨 꿈이었는데? 속으로만. 빈 어린이 합창단이 되고 싶어. 진짜. 그래서 전 세계를 돌면서. 아,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전 세계 돌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한때 꿈에는 변성기가 와서 거기를 나가야 돼서 막 슬프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 아 근데 궁금한 건 많아. 그 친구들 만나서 그래, 물어볼 건 되게 많아. 그렇게 연구를 하는데 왜 내가 필요한 건 안 나와? 형이 필요한 건 뭐야? 바르면 머리가 탁 숱이 많아지는 막 그런 거. 아 카이스트에서 그런 연구를? 아, 그런 거 연구 안 해. 그게 힘든 건가? 전남대가 광주에서 전라대에서 가장 큰 대학교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맞지? 전남대가 제일 센 대학교, 국내 대학교. 거기는 그 수능 점수가 몇 점이나 돼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야. 나 진짜 너무 해보고 싶은 CC 였거든요. 난 CC 였거든 그래서. CC 하자니까. 정민 씨, 정답이라고 다 쓴 거 아니야? 열명이 우리 MT. MT. MT가 보면 막 그때 막 커플 만들어지고 막. 아. MT 같은 거 한번 가보면 아 딸 자식 대학 보내면 안 되겠구나. 맞아, 나 학교 앞에서 잔치하는 애들 사실 힘들지만 좀 부러웠는데. 맞아, 아지트로 쓰잖아. 만약에 여자친구 있으면
아, 그럼 안 되지. 얼마나 프라이빗한 공간이야. 얼마나 좋아. 야, 대학. 언제적 얘기냐, 와. 대학 동아리가 연극 동아리 있죠. 자, 음악 동아리는 꼭 있어요. 노래 동아리. 그건 당연히. 네, 노래 동아리 꼭 있고. 치어. 치어리더 응원단. 치어. 응원단. 아, 거기 가자. 거기 모델, 모델가 있는데 또 모델 애들 또 학교 축제 때마다 주원이는 동아리 없었어? 저는 동아리 못 들게 했어요. 제 과에. 아, 과에. 어, 이게 워낙 그 과 안에서 뭐가 많으니까. 그 연극 동아리 애들이랑 하루 지내면 되겠다. 그렇지. 아이씨. 동아리에서는 산악팀 다음으로 센 데가 연극. 대구나. 진짜 크다. 와. 어? 네, 여기는 남쪽인가 봐. 확실히 덥다. 이게 뭐예요? 공대 족구 시합대. 우리는 뭐 박지성 씨가 계셔서. 공대? 공대? 공대가 있어요, 이 안에. 공대 족구 시합을 해요. 와, 장난 아니네. 형. 이 연못이 한반도 모양이네. 아, 이게? 어, 한반도 모양이야. 우리 학교가 제일 큰 넓은데요? 아, 저기에요. 뭐 체육대회가 있는 거예요? 우와, 장난 아니네. 우리가 거기 가서 뭐 하라고요? 와, 진짜 부끄럽다. 와, 와. 그 소리가 항상 공대인데 여자분들도 많으시네요. 세리나! 세리나! 세리나 형 저거 세리나 들을 때 봐야 되겠다. 세리나! 받기가 쉬워요, 저거는. 이 있으면 받기 있으면 되는 건데 받기가 쉬운 건데 잘 못하네. 우리 여기 한 건데 우리가 한다고 여기서? 아이, 예? 느껴지는 경북대학교에 와 있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1박 2일 시청자분들한테. 예. 전해요. 네. 김. 예. 지금, 지금 우리 김대 박사 아까 공격했었죠. 예. 어떤 경기인데 오늘 이렇게 많이들 모여서 응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뭐 무슨 날이에요? 아, 저희가 원래 공대 이제 체육대 때 백마제라는 행사를 하는데 네. 이거를 성공리에 마치자고 이제 친선 경기 토목대 기획. 아, 친선 경기. 이 학교에서 라이벌이죠? 예. 아~ 전통적인. 아~ 전통적인 라이벌. 자, 기계공학 응원 준비. 여기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토목학과 차렷! 잘! 여기가! 길게 잡아가자! 길을 깔아라! 너무 길었다! 길을 깔아라! 너무 길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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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응원도 길을 깔아라. 길을 깔아라. 길을 깔아라. 네. 감독님, 저희가 여기서 족구대회를 참석하라 했는데 저희는 세 명밖에 없는데 저희가 무슨 참여를 해요? 아, 그럼 지금 이대로 두 분 한 분 이렇게. 아, 지금 서 계신 대로 두 분 한 분 해서 같이 해보. 나는 이 족구. 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같이 뛰어서. 오! 좋아요. 덤벼. 내기 합니까 내기? 기계 덤벼 기계. 내기 합니까 내기? 내기요? 내기. 오! 저번 때처럼 아이고 짜장면이나 짜장면 진 팀이 이긴 팀에게 짜장면 100그릇 짜장면 100그릇 다 같이 먹는 거잖아 다 같이 야 통 크다 기계 콜 하나 둘 셋 토모콜 하나 둘 셋 이게 토모콜하고 하면 보통 누가 이겨? 백골 안 먹는 거 진짜 아 진짜? 짜장면 백골 이기니까 화이팅 해서 알았죠? 고마워! 자 우리도 한번 화이팅 하고 혜진이 왔다 큰일 났다 조심해 전원 수비 대응으로 야 혜진이 왔다 큰일 났다 조심해 전원 수비 대응으로 전원 수비대요! 전원 수비대요! 수비대! 수비대!
자, 혜진이 형 쪽으로, 혜진이 형 쪽으로. 자, 혜진이 형 쪽부터, 혜진이 형. 자, 머리, 머리. 작전 타임. 아, 작전. 어, 그래? 발로 하는 거기 때 뒤에서 그냥 머리만 대면 된다니까. 또 뭐 길을 한번 죽여 줘. 아, 그러니까. 바운드 대고 오는 거 그냥 툭 하다 잡는데 그거 방어할 수 없지. 어떻게 해, 백그릇을? 시켜본 적이 없어서. 장난전환처럼 안 걸 수 있는 사람 걸어봐봐, 한번. 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와! 올짜장입니다. 드세요. 예. 하나 말고. 와. 와, 엄청 커. 오. 하나도 모르겠어. 오,
학교가 얼마나 크면 셔틀버스가 다녀. 이거 봐, 무선 충전 전기버스. 오. 아니, 무선 충전이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요새 핸드폰도 무선 충전 있잖아. 그래?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디? 터키. 터키? 와, 터키. 와.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아, 전산학과예요. 응? 전산학과, 컴퓨터. 아, 컴퓨터. 컴퓨터.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내 집이에요. 어?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내 집, 네. 과학도서관 어디예요? 아마도 이것도 도서관이요. 도서관 하나 더 있는데. 아. 저기에다 가고 다시 뭐. 그만. 공부 열심히 해요. 아, 터키 사는 터키 친구. 거기인가? 여기 들어가나? 안녕. 오, 잘생겼네. 오, 안녕하세요. 와, 잘생겼네. 야, 여기, 오. 여기 다녀? 네. 너네가? 네. 와, 안 했네? 늦었어요. 11시, 11시 시작에. 우리 들어가야 돼, 수업을? 네. 빨리, 너 빨리. 뭐야? 너 누군데? 너는 뭐야? 너가 양홍석이야? 네. 아! 오, 야야, 너무 많지 않아, 사람. 지금 여기.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어디? 아, 선생님, 저기 앉으라. 그래? 나 아무, 네. 와,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떻게. 대충 가져준다고 달리는 분들. 자리가 없네요.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주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 특히 그 밸런스를 채우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부 에너지예요. 그 변화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뭐야? 그럼 내부 에너지가 뭐냐에 대해서 그런 내부 에너지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번을 누가 풀어볼까? A번은 우리 엄태웅 학생 한 분이. 뭘요? A번. A번은 이걸 무슨 말인지 한번. What is the potential energy of the water and the top of the force with respect to the base of the force? 네, 잘 읽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각 테이블들로 테이블별로 잠깐 이제 뭐 이 내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토론을 하나 해주세요. 결과, 일, 그리고 내부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토론해서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시간 잠깐 갖겠어요. 포텐셜 에너지잖아요. 포텐셜 에너지. 내부에 갖고 있는 에너지. 분당. 분당, 너는? 서울. 서울. 일산. 일산. 부산. 부산. 아, 야, 이게 전국에서 다 모이는구나. 위치 에너지라는 게. 어떤 물체가 높이에 따라서 가진 에너지란 말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980이네? 네, 그렇죠. 아, 그럼 이번도 980인 거네? 네. 야, 너는 근데 왜 손톱을 이렇게 기르냐? 학비는 어때? 학비. 학비가 없어? 아, 원래 돈 줘요. 아, 너 돈을 받아? 한 달에 13만 5천 원씩 맞아? 위치가 0이 됐기 때문에? 네, 운동이? 운동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었어.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야? 네. 아, 위치 에너지가? 네. 그런데 진짜 존재하지 않는 것만큼 에너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어요. 우선 3조. 그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그 태엽을 돌리면 앞으로 그 걸어가는 장면감 있잖아요. 저희가 태엽을 감게 되면 그게 냉수철의 에너지가 저장돼서 지금 그 장난감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다시 1로 전환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게 바로 에너지 밸런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이거 에너지 시스템을 여러가 이제 생각해보니 재밌죠. 에너지라는 게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1조에서 발표해 주세요. 네, 1조.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와이어 액션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는 진짜 하도 매달려 봐가지고 아는데 와이어 에너지가 제가 위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거를
와이어가 없다면? 맞는 거지? 와이어가 없다면? 저는 이제 다, 그죠? 죽는 거죠. 이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와이어로 간 거죠. 맞나? 그리고 와이어 하면서 이 마찰이 있어서 그 열 에너지도 글로 가서 결국은 저는 안 죽는 걸로. 이게 뭐야? 다음에 이종가요? 예, 저희가 한 건요 직접적인 에너지를 접촉으로 가하지 않고 내부 에너지가 발생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사람으로 보면 이렇게 때려서 뭐 체온이 올라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인신 공격을 막 해서 이 사람에게 인신 공격을 막 해서. 소리 에너지를 막 해서 제가 일을 해서 화가 나거나 해서 심장이 뛴다든가 해서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에너지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핸드폰을 직접 꽂지 않고 충전을 하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핸드폰을 충전하는 그런 걸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유발할 수 있는,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 그 내부 에너지는 그렇게 생각할 게 없어요. 저는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응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자도 그럼 이자도 늘어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어. 에휴. 에휴. 야, 그냥 웬만한 촬영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이 수업 듣는 거.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또 잘 잤습니다. 용봉복 꿀복 됐어요? 아, 초반에 했어. 우리, 아, 나왔어. 우리 2등 해가지고 15,000원 받았어. 아, 진짜요? 밥 너네 언제 먹냐? 지금 배고프잖아요. 배고프지. 그러면 우리 15,000원밖에 없고. 근데 딱 둘이 딱. 얘는 뭐야? 얘는 야, 너네 어디서 빌붙으려고 그래? 야, 형 진짜로 나오지 않아? 아니요, 사주 사주. 야, 15,000원밖에 없다니까. 요즘 집이 좀 힘들어 갖고. 야, 우리 집 더 힘들어. 뭔 소리야? 얘 되게 웃긴다. 내 주인과. 그러니까 밥을 그냥 먹고 그러니까. 내기. 내기 해가지고 게임하자 이거지. 게임에서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야, 그 편을 어떻게 먹으라고. 그러니까 둘이 뽑으시면. 네, 뽑으셔서. 얘는 돈이 없으니까. 네. 저는 그냥 고상한 학생이니까. 사실 용돈이 내일 들어가고요. 나오면은. 너 이거 뭐야? 아니 근데 아직 여기 돈을 뻗어씨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카드에도 돈 카드도 있네. 아니 카드 이 아니 이거 뭐야? 직구카드 아니야? 근데 니들은 다 어디야? 고향이? 저희 다 부산이에요. 저 부산. 아, 야 근데 막 일산, 분당, 서울 여기 우리 태분은 다 그렇더라고. 전교 거의 1등이래. 아 1등이다. 아 그럼 니들 몇 살이야? 저 20살이요. 20살이야? 둘 다 20살이야. 그럼 신입생이야? 아니야 저희 조기 졸업하고 지금 2학년이야. 이야 천재들이구나. 아 고등학교 견학 온 거야? 그래 공부 잘하는 아 과학 동아리에서 그렇지. 이런 걸 또 봐야 또 어? 이 목표 의식이 생겨가지고 여기 또 들어오려고 하겠지. 아, 야 근데 그쪽도 분명 수업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야 우리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업이다. 거기 막 동아리 같은 데 가지 않았을까? 아. 아 미팅 하려고 미팅 잡혀가지고. 와, 오, 지금 장난 아니다 지금. 오늘 하루 대학 생활을 잘 하시라는 의미에서 스타일과 노트가 있고 어? 이 안에 미션지가 있습니다. 힙합 동아리를 찾아가시오. 아 찾아. 이거 뭐야? 교내 영어인가 보다. 아이고야 대박. 레츠메이커 베러 캠퍼스
저 싱그러운 풀밭에 난 뒹굴고만 싶어라. 햇살 따스한 바다에 마냥 머물고만 야, 경치 좋다. 뭐야, 학교가 이렇게 경치하지 마. 그러게, 멋있다 이거. 오, 야, 나온 거 봐. 좋아, 좋다. 그런 마음의 자유를 찾고 싶어. 시시예요, 시시? 시시다! 시시야! 시시야, 내가 또 시시야! 둘이 사귄다! 아, 재밌다, 대학교. 쟤 도망가는 거지. 시시, 시시 도망가, 시시 도망가. 우와! 부럽다. 와, 시시다, 시시! 안녕하세요. 시시야, 시시! 야. 여기도 시시야. 이거 뭐 커플. 안녕하세요. 커플, 커플. 아, 좋겠다. 아. 여기 몇 평이에요? 5위예요. 네? 아, 캠퍼스 5위 넓은데요? 네.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신야사고 있어요. 와, 진짜 클래식하다. 대강당. 아, 이게 대강당. 어, 들어있다. 이거. 어, 많이 봤는데? 봤나? 뭐, 처음 보는구나. 건립하신 분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전남대를. 유리유리하네. 재밌을까? 힙합 동아리. 힙합 못하는데. 들린다, 제 랩. 비트를 사고 있는 게 들려. 불안하다. 와, 창피해. 아니. 종민아, 나는 네가. 종민아, 나는 네가. 이거 나 이거 너무 싫어, 이거. 안 돼. 야, 오늘 비트형이 생각하니까. 저 보는 거야. 여기서 음악이 지금 힙합이 나오고 있어요. 하는 것 같은데? 자, 저희 바꿀게요, 동아리. 왜냐하면 저희 감성에 잘 맞지 않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거 저는 많이 부끄러워하거든요. 화난 것 같은데? 싸우는 거야? 전혀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시계가 진짜 싫어하는 앱이다. 내가 왔다네. 잠깐만,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아, 이게 처음 동아리 생활 때 이게 긴장되는구나. 아니, 우리 오는지 몰라요? 아, 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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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 들어와도 돼요? 안녕하세요. 동아리 가입 좀 하고 싶어가지고. 아, 동아리 가입이요? 예. 야, 들어와! 빨리 들어오세요. 아니야, 난 다른 동아리 들래. 빨리. 잠깐만. 이 동아리 나랑 맞는 거 같잖아. 빨리. 동석탕 하나 또 있거든요. 아, 진짜요? 친구랑 같이 왔는데. 아, 친구랑 같이 정말 좀만 침착해. 정말 힙합스럽지 않게 생긴 분들. 입단 시험도 있습니다. 입단 시험도 있다고요? 예,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배우러 왔는데? 저는 여차하면 이 동아리를 안 들려고 싶어요. 겁나서 못 하겠는데? 골프에 가져와. 어떡해. 닉네임은 뭐예요? 예, 랩네임을 말하는 겁니다. 힙합 가수들이 평소 활동할 때. 아, 뭐 개코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개리, 최자 뭐 이런 거잖아요. 난 그냥 개 어때? 개 어때? MC 발라. 오, MC. 존경하는 가수 코요테. 내 인생의 명곡. 순정. 유치원 때 노래. 유치원 때 노래.
랩, 디제잉, 그래피티, 비보이, 비트박스, 프로듀싱 하나도 안 돼. 어? 하나도 못 돼. 나 비트박스 돼. 오! 해봐. 비보이, 비보이 돼도 되니까, 비보이. 오! 재능이 많아. 네. 인재가 좋았어. 내가 인재! 야, 내가 인재! 밝아, 밝아! 몰라, 나도. 회장님 어떻습니까? 나 나이가 너무 많아. 79년생이면 79년생이면 88 올림픽 직접 보셨다. 아, 아버지 진짜. 너네 호돌이 모르는 불렁쇠 이거. 손에 손잡고 몰라요? 코리아나? 아, 그건 노래만. 네. 노래는 네. 실제로 목격하지는 못해가지고. 예.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알겠다, 요즘. 아. 그럼 이제 바로 오디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예. 잠깐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까? 좀 봐야겠다. 뭐야? 지혜야. 와우. 지혜야. 지혜야. 쫄리마, 쫄리마요. 아, 예. 지혜야. 지혜야. 2009 학번은 09 소속은 공대 실험과 연구 지어 동아리 머리클 리더 열정이 폭발하는 우리를 믿어 지어 학번은 10 군대를 찍고 영어 교육가로 다시 백홈 이제 앉으시면 준비되셨으면은 시작할게요. 이제 뭐 브레이크 약간 비보잉 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나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허리가 안 좀 그래가지고. 나이키 하니까 그 반주의 가사를 정해주면 멜로디를 넣어서 노래를 불러줄게요. 와, 그게 잠깐만. 작사도 하시는 거 이거 이렇게 할까 그러면? 영광이세요. 했어요 지금. 가사가 지금 완성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잠깐 틀어줘 봐봐. 뭐가 한 줄이 더 있어야 숨은 쉬지 않네 하고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끊으면 너무 이상해요. 힙합과 함 살아있는 좀비처럼 절대로 성시경 드럼이다 yeah. 힙합과 함께 숨쉬기 위해 모였네 yeah. 우리 매일 숨은 쉬지만 yeah. 살아있는 좀비처럼 절대로 SUM은 쉬지 않네 yeah. 잘 자려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지금 자려고? 예. 나중에 저녁에 치킨 페스티벌? 치킨 페스티벌? 예. 아 치킨 페스티벌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오늘 준비하니까 시편들도 예. 오늘 올라갈 테니까 치킨 페스티벌은 뭐예요? 아 이거, 이건가? 예. 예. 근데 무대에 서요? 예. 뭘 해? 시편이잖아요 일단 뭐 가르쳐 주면 되나 하면 되겠지 뭐 아 난 정말 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무튼 뭐 정말 못하겠다 안무 맞춰. 쫙 펼쳐져서 시크로 끝나자 맞아. 아니야. 자, 좀 더 앞에. 아니야, 아니야. 더 앞에. 여기는 석박사랑 중이에요. 오. 저기 같이 원래 당구 치는 형 저희 계셔서요 같이 쳐요 형들이랑 같이 치자고? 네 잘 쳐? 아 아니 잠깐만 얘 왜 이렇게 자세히 쓰 이번 때 카이스트 이런 분위기 아닌 거 이름이 뭐예요? 저 이준영이에요 준영이? 예 그리고? 강동완이요 동완이? 동완이 네 동완 그러면 어떻게 먹을까요? 우리 셋하고 이렇게 셋하면 되겠네요.
콜? 아, 안 돼요. 얘가 너무 못 쳐요. 아, 저희가 더 잘해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진짜 이게 차이가 아, 준영이가 진짜 잘 치나. 맞아. 재영이가 아, 됐다. 안 돼요. 형만 많이 치세요. 그냥 30밖에 못 하시잖아. 우리 당구 둘 다 못 쳐. 가위바위보! 됐어, 우리 이렇게 할까요? 야, 이거는 뭐야? 뭐 그냥 세게 하면 되는 거야? 네, 네. 엄청 세게 쳐요. 일단 쳐봐봐. 내가 그거 룰까지는 안 와.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안 들어간다. 안 되겠다. 야, 흰게 들어간다, 흰게 들어간다. 13번도 괜찮은 것 같은데. 13번? 그래, 어, 13번 좋아. 파이팅! 오, 아. 나이스! 진짜 못 친다. 이거 좀 양쪽 껴드네. 저희가 나이스! 아니, 얘는 되게... 내가 과학적으로 생각을 다 해서 쳐. 정신. 야, 얘는 너무 자신감이 있다. 제가 5개. 뭐야? 안 돼! 뭐야? 안 돼! 아, 여기. 화이팅. 난 니가 제로 보여. 그렇지! 어디서 당구 쳤어? 야, 이거 우리나라 과학을 얘네한테 맡겨도 되나? 좀 왔다. 엄청 세게 쳐야 돼요. 오! 엄청 세게 쳐야 돼요. 오! 나 몰랐어 지금. 뭐란 거? 화이팅. 나이스. 잘한다. 제일 잘하시는데. 아까 뭐 친다고. 아 그럼 포켓볼로 합시다. 뭐 하고 있어. 나이스. 아니 우리가 다 넣는 거 같아. 미치같이 우리들이 먹었어. 벌써 우리 둘이 먹고 둘이 넷 먹어라. 아니다 진짜. 진짜로? 진짜로? 가자. 가있어. 야, 얘들 봐. 밑쪽. 하나, 둘, 셋. 야, 웃긴다, 니들. 야, 드디어 아, 본생이 나온다, 카이스트 애들. 이제 제대로 할까요? 이제 제대로 할까요? 야, 이제. 이거 봐. 와, 역시. 야, 내 당국에서 내 닉네임 뭔지 알아? 뭐야? 옥수동 진돗개야. 골프인가? 이게 당구, 당구라고 보면 당구 뭐지? 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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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뿌야! 나이스! 자, 파이팅, 파이팅! 당신 칼라지, 칼라. 예. 오케이, 알았어. 잘 됐다. 수아!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이거 빨리. 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이거 빨리. 오! 나이스! 괜히 한 거. 야, 우리 점심부터 고기 먹어도 돼?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컷! 딱 보라색, 딱 파란색. 여기에 형 보라색이 어디 있어? 보라색이 어디 있어? 갔다 오 여기 오시네요. 보라색이 진짜. 여기 더 이렇게 있지. 야, 너무 좋아. 보라색이 뭐라고? 너무 이건 자네 미도 못해. 그치. 옥수동 진돗개라니까.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약하게 쳐. 굿즈 나이스! 약하게 쳐. 굿즈 나이스! 나이스. 야, 우리 동네에서 한 번 다시. 세 개밖에 안 됐어.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나이스! 됐어, 이제. 나이스. 너무 이상하네. 그냥 앞으로는 그 따위로 치고 싶다.
저걸. 그렇지 그렇지. 아, 이제 진돗개 물었어 물었어. 맞다고 안 진돗개 물었어. 안 나 물으면 안 나. 너 혹시 머리 가발 아니냐? 살살 살살. 전동 왕진이. 오. 나는 내가 두배냐. 교체. 교체. 얇게. 아, 나이스. 큰일 났다. 야, 대박,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공도 좋다. 큰일 났는데. 분명 30이라 하셨는데. 또, 후. 데뷔. 또, 후.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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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어떡해. 오 마이 갓. 어떡해. 어떡해. 에이, 설마. 예. 이천동 왕진해야. 한 번 타고 갈 것 같지 않아? 가지. 됐다, 됐다, 됐다. 누구야, 이제 와. 야, 정원하다. 아, 끝내자. 끝났다. 왔다, 왔다. 아무리 하면 가지. 야, 그. 좋게 딱 잡아. 끝났네, 끝났네. 카이 스토이트. 야, 야. 내 눈을 똑바로 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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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넣을 것 같아. 네, 그냥 어렵게 만들었어. 어렵다. 형 어려우면. 오케이, good afternoon, everybody. We've been looking at differences in culture, and we're going to focus on two cultures. New Zealand's location, down the bottom, all alone, except for Australia, surrounded by the sea and the sky. Okay, let's talk about the similarities between this Korean flag and New Zealand's. Oh, only English, please. Only that English? Yeah, only English, no Korean. Yes, I think the similarities between these two flags. English good. Thank you. I think if we want to talk about the similarities between two flags, we really have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our flag. Oh, wow. That's good. That's good. I didn't know. Heaven, justice. Let's talk about other similarities. Yes. How do you think these relate to or are similar to the New Zealand flag? I'm English, no. I'm English, no.
Your English now? Hi, how are you? How are you? How's it going? High five. High five. They are still representing the same idea of describing the people. Homogenous or, in New Zealand's case, multicultural. So that's mainly why, because it's a little... it's a little difficult. So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go on to another activity. It's the same idea, but maybe a little easier for us. 수업 언제 끝나요? 50분이에요. 50분? 네. 생각해 보면. 얼굴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되게 피곤해요, 이 수업이. Any questions? No! Have a nice weekend. We'll see you later. 아까 네가 춤출 때지. 창피하다고 그 느낌이 지금 받은 거야. 여기 뭐 맛있어요? 점심? 여기 뭐 맛있어요? 아, 진짜? 카레라면? 제육볶음. 안 돼, 뭐래도. 아, 왜 이렇게 지지? 야, 니들 우리한테 지면은 진짜 니네 꼴등이야. 잘했어, 그래. 밥 한 개 대접하고 네. 그래야지. 그지? F4? F4니, 니네? 니들 F4? 아니, 아니. K4? K4. 여기 K4, 카이스트. 라면. 라면? 치즈 라면, 떡라면. 떡라면. 야, 이것도 맛있겠다, 돈가스. 돈가스. 아, 형. 눈에 시작은 무조건 돈가스부터 가야지. 제육볶음도 있어. 어? 이거 어때, 이거, 이거. 고추장. 야, 고추장찹 꽃바구니도 있다. 라면? 야, 김치국 맛있겠다. 아, 야, 맞아. 아, 별로 맛 없어 보이지 않네. 김치국이, 여기 김치국이 오늘 별로예요. 별로래. 뭔 소리야. 야, 니들 그럴 수가 있냐? 자기네가 내는 거라고. 안 먹는다고. 그 공짜니까 많이 뿌려셔야 돼요. 아, 짜, 짜. 큰일 났는데? 샐러드 먹을까, 우리? 홍석아, 네? 우리 절로 가자. 네? 라면 두 사람이 필요해. 어? 라면 여섯 개 우리가 어떻게 다 들고 가? 왜 여섯 개야? 두 개지. 아니, 라면 두 개까지. 저희도 밥 먹어야 돼. 얘네 게임 전에 진짜 밥 먹는데. 아, 우리는 안 먹는 거야. 왜 안 먹는 거야? 니들 되게 안 먹는 거예요. 야! 게임이 좋잖아, 니들 왜 먹어? 아, 진짜. 이거 살 좀 빼줘, 뭐. 야, 라면 빨리 사와. 예. 아, 이거 일단 먼저. 내 거 끌래? 6개월 할부야, 6개월 할부. 3개월만. 야, 푸짐하다, 좋다. 좋다, 좋다. 야. 아, 돈가스. 어때요? 야, 여기 맛있다. 야, 여기 맛있다, 여기. 짜증나지? 아니, 기분 좋네, 형들. 네, 맛있게 형들이 드시는 거 보니까. 저는 배부르진 않고. 니들 뭐 개인기 이런 거 없어? 니들 뭐 개인기 이런 거 없어? 개인기 하면 주세요? 주지. 7번 방에 선물해요. 이용구 있잖아요. 어? 이용구? 용구? 네. 비슷할 수도 있고 안 비슷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구. 너 배고파. 비타민 D가 필요해요. 밥 던졌어. 오! 비슷해. 괜찮았어. 괜찮아. 돈가스 하나. 알았어, 알았어. 괜찮았어. 준비해, 재영아. 잘하네. 잘한다. 맛있다. 맛있다. 네. 또 딴 거 먹고 싶으면 또 딴 거 해. 탄력 받았을 때. 진짜 우리 돈 내야 될지 몰랐어. 야, 근데 너무 많이 먹는 거야? 라면 왔어요. 아, 라면. 아, 땡큐. 맛있겠다. 야, 치즈 라면. 잘하면 밥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밥 다 먹고 와서 빨리. 라면 한 조각 먹어야 되는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쪽으로 불어 주시면 안 돼요? 저 바운스 한번 도전. 그래, 해봐. 기대가 돌았으면. 아, 이상해. 이상해. 기대가 돌았으면. 아, 이상해. 기대가 돌았으면. 야, 돈 하나 없어? 저야? 주원. 주원 너무 짧아. 아, 해봐. 아, 돈 없어. 아, 우리가 평가하는 건데,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야, 똑같아.
그런 거야 우리가 찾는 게. 야 빨리 먹어. 야 뭐 먹어. 라면 라면. 라면 좋아. 나 라면. 와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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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배고파서 어떡하냐. 맛있겠지. 아, 근데 뭐 한 끼 정도 굶어야지 뭐 그걸 알지. 내부 에너지를. 근데 이거 진짜 리얼이다. 레알이다 레알. 저희가 어제 저녁부터 난 거다. 진짜 밥을 안 줄 줄 몰랐어. 난 진짜 안 줄 줄 몰랐어. 어우 맛있네 진짜 라면. 다 먹어가 어떡할 거야 빨리빨리 해봐. 라면이야 라면 다 없다 이제. 잠깐 잊어주는 약속을 그대와 갖고 있네요. 진짜 라면 라면. 잘한다 잘한다. 야, 이게 뭐 카이스트인지 설리는지 모르겠네. 야, 누나 뭐또 없어? 어? 너무 감동적이다. 누지? 야 주는 거야? 야, 얘가 따가지고 얘한테 주는 거는 아, 인정은 무슨 에너지였어. 야 거기 야 다음 사람도 먹어야지. 다음 사람이 너는 아닐 거야. 아 연구실 갔죠? 여기 이제 연구실 맞아요. 네, 이거 다 연구실이에요, 거의. 그럼 커피도 저희가 사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럼. 아니, 네가 사야지. 아닌데? 그래. 아, 근데 아까 밥값 내가 냈다, 이거. 네가 내라, 커피값. 내가 맞아. 글로가? 뭐라는데 아까 7,800원 나왔다. 왔어? 빠밤빠밤. 아메리카노. 맛있는 커피. 제일 비싼 거예요. 네. 태현이 형. 아이들 많이 알지 않아요? 아이돌? 네. 나 박보영, 박보영. 아, 박보영, 박보영. 보영이는 맨 무슨 죄야? 네, 엄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보영아, 이게 우린 나 지금 카이스트 와 있거든. 아, 그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내한테 말했다. 보영이는 뭐라? 비 안 와요 거기는요? 근데 야 비 오는 것까지 걱정해 주다니 진짜. 그래. 낫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근데 누나? 24살이에요. 24살. 뭐? 네, 동생이에요. 저는 동생이에요. 저는 그래. 동생이에요. 여기? 난 살은 저기 엄태웅이래. 알았어 촬영 잘해. 안녕. 고생하고. 화이팅 해봐. 화이팅! 난 힘난다. 목소리 진짜 힘난다. 힘난다. 이게 진짜 사나이랑 뭐가 달라? 야, 너네 보라 알지? 빨리 보라. 예? 보라. 오, 오, 시스타. 시스타? 보라 나 보라. 보라 보라. 그래갖고 내가 제일 좋다 그랬다. 시스타? 시스타 보라요? 제가 나 전화할 수 있어요? 아, 전화 무슨 뭐야? 나 제일 좋다. 전화 한 번은 지금. 오, 간다 간다. 영규진 선생님 봐주시는 거예요? 시아버지. 모르는 사람이야. 아닌 것 같다. 역시 태현이 형이 짧아. 태현이 형 승리.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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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인아 잘 지내? 가인아. 야, 나 저기 1박 2일 왔는데 여기 카이스트 왔어. 대박. 어, 근데 그 카이스트 학생들이 한강이 최고라는 거야. 진짜 멋있다. 아, 진짜 멋있 같아. 목소리. 어, 그래갖고 막 목소리 한 번만 듣고 싶다 그래갖고 내가 저... 아, 미안해.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전화를 했어. 어, 뭐 하고 있어? 어디라고? 터키라고? 아, 너 좀 영화제 갔지? 터키? 아유, 야, 터키에서 받아줘서 고맙다. 야, 대박이다. 야.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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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어, 알았어, 고마워. 아, 알았어, 고마워. 하여튼 저기 잘 와.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만수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았어, 안녕. 네, 엄마. 한강이. 와, 1박 2일 대박이다. 야, 터키에서 받는 거 맞지? 터키. 학생들이 추천하 그 매운 거로 굉장히 유명한데네. 어, 매운 거 잘 먹냐? 매운 거나 잘 먹지. 그래? 매운 거 잘 먹잖아. 아, 좋아하지. 어, 이거 봐.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제일 몇 개 주세요? 제일 몇 개 주세요?
그 정도로 매워요? 좀 양념을 덜었는데 갈비찜으로 보시면은 한 1.5단계 정도 될 거예요. 오! 이게 1.5라고요? 맛있게 됐다, 맛있게! 우와! 2단계, 2단계. 통증인가, 통증이야. 그래. 어. 70이에요, 70. 우리 여자친구가 187이야. 정민아. 어, 자기야. 부탁이 있는데. 어. 성형하면 안 돼? 자, 내가 이거 먹고 나 지금 계속 허약해져. 아, 우리 자기 단위 줘야지. 나는 고기 위주로. 무슨 소리야, 나한테 면만 줬잖아. 자기 국물 위주. 아우, 너무 더워. 야, 고민되는데? 나는 붕어. 너는 붕어? 응. 야, 붕어 비싸. 야, 발이 41,000원이래. 알았어, 이거 나눠먹고 쟤도 나눠먹고. 그래. 친구랑 항상 먹을 때 우정 캐릭터. 이게 서로 하나씩 잡아. 어. 근데 누가 더 좋아하는지 더 많이 뽑힐 사람이 있어. 더 많이 뽑으면 좋은 거야? 그치. 어, 그 사람이 더 좋아하는 거지. 알았어. 하나, 둘, 셋. 달콤한 꿀 같은 하루하루가 펼쳐지기를. 동아리 가두 모집. 아, 동아리 모집을 하는 거야? 러브로드. 여기 근처에 동아리 아, 모집하는 데 있어요? 러브로드가 어디예요? 저 옆에요. 아, 러브로드. 아니 근데 왜 러브로드예요?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학교에 그런 게 있어? 사람 만나면 아, 진짜? 아~ 저 유부남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부남도 누굴 만나요? 이혼 웃기다, 이혼. 이혼 웃기다, 이혼. 좀만 있으면, 좀 있으면. 유해진 씨 생각보다 멋있어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네? 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 여기다. 아, 여기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보니까 메탈 밴드도 있네요. 여기 오니까 캠퍼스에 온 것 같다, 이제. 오. 여기가 러브로드죠? 지금 우리 경북대학교 신입생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우리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입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꼬셔보세요. 네. 오. 컴온! 컴온! 저 진짜 하지 마세요. 오! 오! 아니 좀 전에 마지막 거 했더니 상대표 친구 당황했어요. 얘 이거 약속이 없었던 건데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피부가 이렇게 하얘가지고. 아 진짜 피부는 무슨. 예. 네, 안녕하세요. 저 경북대학교 졸업생이고요. 무에타이 사범인데 휴가 내고 후배들 가르치러 왔습니다. 아, 그래.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왜 항상 할 때 이 소리를 왜 내는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치면 훨씬 세게 들어가요. 아 힘이 들어간다는 거구나. 여기서 이긴 거예요? 네, 이겼습니다. 오, 여자 회원도 있어요? 네. 어디 있어요? 에이, 솔직히 무에타이 배우러 온 거 아니죠? 막 그냥 바로 할 수 있어요? 진짜요? 오. 무게가 실리네. 와, 무게가 오. 그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해보시죠, 한번. 아이고, 이렇게 참. 아, 진짜 좋다. 이런 건 다 하죠. 소리가 다 진짜.
540도 발전이 안 돼. 근데 저는 이승환! 이승환! 요즘에 이런 거 할 때마다 막 떨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쉽게 돌았는데 잘 못하는 거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태권도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와서 처음부터 알려주고 네. 다 가능한 거예요? 네. 어, 괜찮네. 와, 전혀 초짜도요? 네, 형이 가입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도 어, 예. 친구가 오늘 방학교 바로 처음 돼가지고 일단. 자, 일단 발차기 준비. 자, 차렷! 차렷! 앞에 보고. 자, 경례! 자, 발차기 준비! 아, 야! 아, 야! 근데 이게 뭐야? 그 좀 틈에 이렇게 아! 하던지. 아야! 뭐야? 되게 아플 때 내는 소리 아니야? 컨셉이야, 컨셉. 자, 맞추기. 자, 앞차기. 아야! 아야! 아니, 어디가 아픈 거야? 아야! 다시. 벌써 벌써! 불량업 시작! 아이! 표정! 표정! 제대로! 태권도인의 강한 표정! 전 세계인 지금 시청자가 보고 있어! 나는 자랑스러운 일자리다! 우리 동아리 안에 좋아하는 선배 있어요? 오, 있구나. 아, 있어, 있어. 아, 있네, 또. 자! 누구예요? 오! 어, 자, 여러분! 여기가 러브로드를 내서요. 몇 학년이세요? 3학년. 3학년. 자, 선배님, 앞으로 내가 선배님 지켜주겠습니다. 기아 하면서 강한 표정. 아! 하면서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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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배님한테 싸우자고 했는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진짜 로봇인가? 네. 진짜 로봇인데? 안녕하세요. 내가 하던 거랑 다른데? 와, 이거 뭐야? 야, 이거 대박. 카이스 다르다. 막 테크라고. 야, 막 싸워. 이러서 이러서 이러서. 와, 대박. 아, 얘네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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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니들은 뭐냐? 니들은 네? 우리랑 같이 온 애들 같아. 어, 잘 친다. 오, 야. 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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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다. 오! 오! 세계 로봇 축구 대회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한 종목인 안드로소시라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로봇을 인식한 다음에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경기할 때는 컴퓨터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지들이 알아서? 예, 자동으로 이제 스타트 버튼만 누르면은 짜여진 전략에 따라서 공격을 하고 공을 찾아서 가고 그렇게. 준비 시작. 하여튼 자기 몸 안 쓰는 거 아니면 잘하네. 심판이 이제 퇴장을 명령해서 이제 퇴장이 됐을 때는 10초 후에 이제
중앙성 라인에서 이렇게 세워서 이제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공을 여기다 두고 이제 양쪽에서 이제 똑같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시 강원도 인제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를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막았어. 내가 막고 있어. 막고 있다고. 나 누워있어. 누워있어. 옆으로 있어. 안 일어나. 잘. 태훈이 형. 들고. 슛. 방향 반대로. 터닝 슛. 터닝 슛. 태훈아, 가. 대형입니다. 예, 퇴장을 하고 이제. 네. 쟤 어제 아픈가 본데? 피곤한 거 본데? 진짜 축구 하러 가요. 나중에 놀러 오세요. 꼭 오셔야 돼요. 조종기로 1대1로 그럼 한번 해보셔서 복불복 하시는 거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1대1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길 것 같다는 사람 제 뒤로 오시고. 와. 아. 좋아. 야, 지금 글로 간 거예요? 예? 이제 글로 간 거예요, 이제? 세 골 할까요, 형? 그래. 세 골 정도 해. 시작! 어! 예, 어, 예, 어, 쯧, 달려요. 아야. 아야. 와! 아싸. 빨리 들어. 야. 오. 야, 이거 빨리 이겨서 줘야죠. 아니야. 야. 아, 답답해. 정말 재능을 많이 발견하고 3점 되는 거. 시작. 로봇 축구. 야. 형도 한 번에 넣으시면 돼요, 이제. 야, 천 거지? 예, 시작. 됐다. 야, 이거 배터리 배터리 없어요? 아니, 있어요. 배터리 없어요? 슛! 야. 안 되는데. 불라! 안 되는데. 불라! 점이라서 이제 마지막 골든골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금 서로 다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안돼 없어. 막아야 돼!
야, 이게 왜 로봇 때문에 내가 땀이 나지? 어, 이상하네, 이거? 들어가! 카이스트에서 지금 몇 년씩 계신 거예요? 지금 11년 됐네요. 11년? 그럼 지금은 이제 본인 선택에 의해서 여기 계속 계시는 건가요? 이러다가 우는 거 아니야, 다들? 아, 다들 알고 봤더니 다 막 사연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일 힘든 점이 뭘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 막 없는 게 없어요. 뭐 커피숍도 있고, 뭐 아까 당구장 탁구장 있고.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게. 아, 그런 거구나. 그게 제일 힘든 거네. 아까 학생들은 과연 얘네가 카이스트에 모르겠더라고. 근데 여기는 정말 카이스트군 같다. 누구든지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런 분들이죠. 근데 아까 분들은 이상한 애들이 전화번호 받아오고 전화해달라고 그러고 흉내내고 막 와, 아까 막 개인기 하나씩 밥 먹으려고 개인기 하나 근데 결국은 그랬던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맑았던 애들이 네. 살이 하얘지고 대학생 때 다 그런데 아 그렇구나 아 그런 시절이 있었대다 아 그러네 잘 먹을게 이래야 이기니까 좋죠 예 네. 어머 개인기, 개인기 혹시 뭐 있는지. 아, 개인기. 응, 하나씩만 하시면 돼요. 어, 얼굴을, 누구 얼굴을 개인기예요? 성수진 형 닮았다. 예? 저 나름 좀 어설픈 근육도 있어요, 저쪽에. 근육? 근데 여기는 진짜 안 닮았다. 진짜. 아니, 그냥 다 연구원들 같아요. 안경 쓰고 옆가락만 닿았다고 성신이 형.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가고 싶으신 거 아니야 여기서? 날아가고 싶어 이제 나가자 이거죠? 내가 눈이 춥게 눈이 춥게 야, 너, 야, 너, 너 여기 있었지? 내 팬인데 카이스트. 죄송해요. 아, 와, 팬클럽에 계신 분이 카이스트. 아니, 우리는 카이스트 정도 안 되면 안 받아. 와, 대박이다. 카이스트, 서울대 뭐 이런데. 얘들아, 분발하자. 야, 안 돼, 어쨌건 날씨도 좋고. 시간도 풍족하고 편안하니 좋다. 맞아. 자유가 학교가 자연이네. 예쁜 여자 후배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이 예쁜 여학생들이 많은 미대 수업에 잠깐 아, 미래가 그렇게 예쁜 게 같다고요? 오빠가 오늘 집에 바라다 줄까? 차 갖고 왔는데. 근데 다만 조건이 있어. 성형해줘.
늦게 왔기 때문에 벌칙으로 한 분, 둘 중에 한 분이 모델을 쓸 거예요. 네가 벗어. 예. 지금 누구 아니야? 아, 너도 할 거야? 편하게. 예. 됐습니까? 자세? 자세. 진짜 개구리처럼 생겼다. 이번 시 같은 경우 눈매 그 정도가 여러분들 포인트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잘 잡으면은 인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쉬운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세희야, 지우 계시오. 오빠! 세민이 이름 진짜 이쁘다. 아, 느끼해. 세희 오늘 오빠 집에 바래다 줄까? 엄마 차 갖고 왔거든. 엄마 차 갖고 왔어. 세희 뭐 좋아해? 뭐야? 들은 얘기 중에 제일 기분 좋은데. 난 취했는지 노래 하나만 살짝 발라드 부르면서 야 부르면서 그림 그리는 거 발라드 살짝 야. 아까 종민이 옷 벗으라 그런 여자였죠. 맞아. 맞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지금 많이 외로워. Smile though your heart is aching. 어 있어 보인다 이거. Smile even though it's breaking. If you smile through your fear and sorrow, smile and maybe tomorrow you'll see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If you just smile. 감사합니다. 외로운 오빠는 오늘 일을 안 물고. 연필 선물을 한 적 있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예. 네. 어느 정도 그 시경이 잘 그리는 거예요? 예. 네. 선에 힘도 있고, 예. 네. 뭐 테크닉보다는 그래도 자신감 있게 선을 긋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교수님은 미대 나오셨어요? 전공이 뭐니? 승관 어떻게 된 거야? 승관아. 전공이 뭐야? 너 도강하러 왔구나. 아니, 공대생이 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쪽에서 쭉 보면서 예. 아까 버스 나갔던 분 F야. 와, 오! 오! 제가 근데 너무 잘해. 눈썹하고 눈매가 정확한 눈매가 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요. 아. 근데 매부리 그 거의 잘 잡았어. 아, 이걸 잡았어. 하나에서. 어, 비슷해. A들. 진짜. 아, 진짜 그래. 와, 이거 느낌인데 이거? 와, 이거 A. 하이에. 이건 누구예요, 이거? 와, 나 그랬어. 시골이 아니야? 왜요? 아. 모델이 난데? 아니 친구가 깜짝 놀랐어. 아니 얘네 학생이 간만에 하지마가 무슨 하지마야. 아니 이게 아 이거 그냥 따로 놓을게요. 제가 아트페어 가봤는데 요즘 중국의 현대미술 장난 아니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막 2, 3억씩 해요. 아니야, 이걸 아예 너의 스타일로 가져가 봐봐. 야, 코에 묻었다. 깎아줄까? 이걸로? 야, 안 지워지는데? 근데 열심히 그렸는데. 성시경 씨가 그린 작품. 생각보다 잘 그렸어요. 어때? 제가 F 줬어요. 저의 또 뭐라고 해야 되나 남자의 그 뒷모습 디테일 여러분 학생들 또 언제 또 이게 졸업하셨고 이게 얼마만큼 같이 나갈지 모르겠네 사실 아 사연아 부탁드립니다 사연아 그래서 지장 주시 사연아 사연아 아 사연아 해야 돼 이게 언제 이게 2050년도에 막 3,000년도에 이게 막 대박이라고 몰라요. 3,000년도에 사랑하는데. 반갑습니다, 진짜. 네, 수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